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랜만에 손가락 재활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뵙습니다. 오늘은 손가락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,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. 기본적으로 이 손가락 재활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, 약간 되게 줄타기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거나 강하게 하게 되면은 이게 뭐 텐던이나 건 같은 게좀 근육 같은 게 끊어져 가지고 끊어지거나 혹은 다치거나 해서 재활이 너무 느려질 수도 있고, 너무 또 약하게 하면 이게 큰 효과를 또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좀이 과정 자체가 되게 센스티브하고 되게 좀 불편하면서 어려워요.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약하게 손가락 자체가 손상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회복이 빠르고 쉽게 이렇게 재활 세션 자체가 진행이 잘 되는데, 손가락이 되게 안 좋게, 그러니까 되게 심하게 다치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재활 자체도 엄청 오래 걸리는데다가 막 1년 넘어가면 이제 또잘안 되고, 그 다음에 또 고친다고 또 열심히 막 세게 했는데 더 붓고 더 아프고 이제 다시 재활도 안 되는 것 같고, 이 과정을 되게 오랫동안 반복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, 나는 왜 이렇게 몇 개월 했는데 잘안 되지?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잘 관리하면서 매니징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손가락 자체도 기본적으로 혈관도 별로 없고 회복 능력도 되게 좀 느려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부위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오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손가락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. 기본적으로 수동 운동, 능동 운동, 저항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. 그런데 처음에 수동으로 하는 운동부터 얘기할게요. 수동 운동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누가 혹은 내 다른 손이 나의 다친 손을 움직이게 해 주는 걸 이제 수동 운동이라고 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 다친 손가락이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 여기 손가락 스스로 움직이지 마시고요.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굽히는 거예요, 그냥. 이걸 이제 첫 번째 수동 운동이라고 하거든요. 자, 수동 운동은 자, 손가락을 일단 좀 볼게요. 자, 여기 환자분이 나오셨습니다. 실제 환자분은 아니시고요. 손가락 멀쩡하시거든요. 그런데 손가락이 다쳤다고 좀 생각을 하고 치료하는 거 혹은 운동하는 걸좀 보여드릴게요. 손가락이 다치는 부위가 사실 너무 다양해요. 어떤 사람 엄지, 뭐 검지, 중지, 약지도 되게 많고요. 한데 기본적으로 오늘은 그냥 여기 두 번째 손가락이 좀 다쳤다고 생각해볼게요. 보통은 이 관절 자체가 굽히는 거하고 펴는 거밖에 없어요, 손가락은. 그래서 굽히는 거, 펴는 거,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이 끝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구부려져서 안 펴지시는 분이 있고, 어떤 분들은 여기 중간에가 다쳐가지고 여기가 이 구부려지지 않는 분도 계시고,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 사실은 완전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 제가 보지 않고 이 에발루에이션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최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면요, 만약에 환자분이 여기가 다치셨어요. 그래서 더 이상 이 구부림이 더 이상 안 나오신다. 구부림이 노멀한 게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. 그럴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나의 손가락을 스스로 사용해서 구부리시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구부려지지 않는다. 그럼 여기서 멈추셔야 돼요. 여기서 멈춰서 조금만 더 구부릴게요. 그러면 여기 텐션을 아주 많이 받고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이 상태에서 최소한 10초 이상은 좀 멈추셔야 돼요. 가만히 계시고요. 10초 이상은 가만히 있다가 10초 끝나고 릴리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릴리즈 하시면서 여기 부분이 되게 뻣뻣할 거예요. 관절이 구부렸다 펴지면서 이 뻣뻣한 그 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.
그래서 이렇게 쭉 끝까지 다시 펴주시고 10초 버틸게요. 자, 다시 구부리면서 10초. 이 엔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, 이 끝범위, 더 이상 갈 수 없는 관절의 마지막 범위까지 가서 거기서 조금 더 가야 돼요. 조금 더 가서 텐션을 느낀 다음에 10초를 버티시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쭉 피면서 관절의 끝범위까지 가서 10초 버티는 거. 자,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동 운동이라고 하거든요. 이거 왜냐하면 제가 환자분을 직접 이렇게 했잖아요. 환자분이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혼자 한다. 혼자 할 경우에는 손가락을 구부려서 최대한 구부릴 수 있는 범위, 자, 반대쪽 손, 멀쩡한 손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구부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부리는 거예요. 그리고 끝범위에서 버티고 10초. 자, 10초 이상 하면 더 좋아요. 버티고요. 자, 다시 천천히 끝까지 가서 피고 10초. 자, 이런 식으로 수동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. 모든 손가락이 사실 다르거든요.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구축이 심해요.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 같은 경우는 구축이 정말 더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럴 경우는 펴지지도 않고 잘 구부려지지도 않아요. 근데 이 상태에서 억지로 이 수동적인 운동을 강하게 막 너무 세게 구부리시면 절대 안 되세요. 왜냐하면 이렇게 구부리시면 결국은 텐던 자체가, 근육 자체나 리가먼트나 이런 캡슐 같은 것들이 다쳐요. 다쳐서 염증이 일어나면 또 붓고, 붓게 되면서 또 잘 안 되거든요.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이만큼 부어있고 굳고,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으실 거기 때문에 너무 강한 자극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항상 젠틀하게 스트레칭, 수동 운동을 하시되 그 이상으로 강하게 누르는 거는 좀 웬만하면 덜 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 그 끝범위 내에서 최대한 더 가려고 노력하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지,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면서 릴리즈 하는 게 중요한 거지, 억지로 막 거기서 너무 강하게 넘어가게 되면 다칩니다. 그러니까 리가먼트도 다치고 인대도 다치고 근육도 다쳐요. 그 다치는 걸 계속 반복하면 거기에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, 염증 반응 때문에 또 붓고 더 많이 굳고 계속 반복되거든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최대한 이제 젠틀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. 자, 그래서 이 첫 번째 수동 운동 끝났고, 자, 두 번째 능동 운동도 마찬가지예요. 능동 운동은 이제 스스로 움직이면서 하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공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고요. 구부리시는데 근육 힘을 최대한 줘서 쭉 짜시는 거예요. 짜시는 운동, 그리고 다시 쭉 피는 운동, 짜고 다시 피는 거, 짜고 다시 피는 거. 근데 스퀴즈 할 때 그냥 최대한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만큼,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만큼 짜고 늘리고 짜고 늘리고 계속 하세요. 왜냐하면 그러면서 근육 자체가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게 돼요. 수축 이완하면서 근육 길이 자체가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훨씬 더 그 근육 자체가 되게 탄력성이 있는 그런 조직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 더 붙게 돼서 훨씬 더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짜는 거, 펴는 거, 짜는 거, 펴는 거,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해줘도 많이 도움이 돼요. 그런데 공 같은 거 해서 더 짜면 훨씬 더 좋고요. 왜냐하면 저항을 조금 더 줄 수 있고 그다음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. 펴는 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렇게 쭉 피고. 자, 이렇게 해서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능동 운동 정도가 될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좀 저항을 좀 이용하려면요,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거 이용해서, 고무줄로 보통은 이제 굽히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펴는 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으세요. 그러니까 그런 펴는 것들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자 그대로 쭉 펴는 거예요. 힘 주고 자 다시 힘 빼고 마찬가지로 10초 버티는 거예요. 쭉 펴고 자 3, 4, 5, 6, 7, 8, 9,
10, 오케이. 자, 다친 데가 만약에 이 끝에 있는 조인트 관절이라고 하면 끝에 부분을 좀더 많이 집중을 해야겠죠? 끝에 부분을 쭉 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자, 다시 내리고. 이렇게 고무줄을 이용해서 저항 운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. 자,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고무줄 끼고, 자, 쭉 펴볼게요. 오케이. 쭉. 익스텐션, 이렇게 신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신전, 신전. 오케이. 최대한 신전하면서 힘주고 10초 버틸게요. 3, 4, 5, 6, 7, 8, 9, 10. 끝. 자, 릴리즈 하시고. 다시 한번. 자, 끝까지 쭉 펴고. 신전, 저항 들어갈게요. 2, 3, 4, 5, 6, 7, 8, 9, 10. 끝. 자, 릴리즈 하시고. 자, 그 다음에는 hold relax라고 해서 자, 손가락이 더 이상 가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딱 멈췄어요. 펴지지 않아요. 그럴 때이 손가락 전체를 이렇게 잡고 이쪽 손가락으로 저항을 주시는 거예요. 막으세요. 그리고 자, 다친 손가락으로 힘을 주면서 버티시는 거예요. 피면서 쭉 필게요. 피면서 버티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자, 힘 주면서 쭉 피는 거예요. 아마 잘안 펴지실 거예요.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항 주면서 10초 버티고. Hold relax라고 하는데, 5, 4, 3, 2, 1 하고, 자, 릴리즈 한 다음에 최대한 더 가보시는 거예요. 갈수 있을 만큼 손가락을. 그 다음에 여기서 끝범위 다시 간 다음에, 여기서 다시 또 10초 버티고, 쭉 최대한 펴면서 릴리즈 하고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을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운동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중요한데 이 내가 어떤 관절이 다쳤느냐, 그리고 어떤 근육이 다쳐서 어떤 움직임이 안 되느냐. 일단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.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.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동 운동, 능동 운동, 저항 운동이 있고 이세 가지를 하되 처음에는 수동 운동부터 하시고 수동 운동이 잘 되면 능동 운동, 능동 운동 다음 저항 운동으로 넘어가셔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다 상태에 따라서 너무 다르세요.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다치신 지 너무 얼마 안 됐다. 그런 경우에는 능동 운동 바로 시작하거나 저항 운동 바로 시작하면 또 아프거나 다칠 수 있거든요. 그때는 이제 수동 운동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동 운동이 이제는 더 이상 별로 효과가 없다.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 시기가 지났다. 염증 받기가 좀 지났다. 그러면 능동 운동, 저항 운동식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일단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기본적인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디테일한 운동, 그 다음에 좀더 어드밴스한 운동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. 자,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